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좋아요. 네. 일단은 뿌듯하고 그래도 저 복귀하고 캐스파컵 이후에 이제 LCK 와서 첫 승인 거라 네, 뿌듯한 것 같아요. 운영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세세하게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가 했어야 되는 플레이들도 있고 해선 안 되는 플레이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팀적으로 좀 조율을 한것 같아요. 좀 구체적으로는 그냥 합류 타이밍 혹은 압박을 넣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속 조율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. 일단 그 시청자분들께서 보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그 챔피언 네, 한계?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었어요. 물론, 인게임적인 것도 완벽한 건 아니었는데,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얘기하면서, 뱀픽 과정도 좀 바꿔보고, 연습 때,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압박하자, 이런 얘기도 해보고, 그랬던 것 같아요. 일단, 드래곤 스택을 잘 쌓게 된 거는, 모든 게임에서 좀 드래곤을 생각, 하긴 하는데 이게 중요도가 있잖아요. 이게 전령 쪽으로 할 거냐, 드래곤 쪽으로 할 거냐 하다 보면 팽팽한 상황에서는 한쪽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냥 라인 주도권이나 맵적인 상황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시시각각 변하긴 하거든요. 근데 그냥 좀잘 됐던 것 같아요. 좀 드래곤 먹을 타이밍이 나오면은 먹는 쪽으로 된것 같아요. 네. 미리 얘기된 부분이기도 하죠. 네. 괜찮게 했던 것 같은데 좀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네, 그런 부분 하나하나 또 경기 때 나오는 거는 좀 쉽게 고쳐지거든요. 그래서 좀 괜찮긴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네. 세라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엔지 선수가 좀 굉장히 잘 다루기도 하고 또 세라핀의 강한 타이밍?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줘서 그런 부분 연습 때 해보고, 상황이 나오면은 좀 쓰게 되는 것 같은데, 근데, 저도 좀 전체적인 조합 봤을 때 서포터 픽에 대해 좀 조합만 맞으면 거부감은 없어서, 예를 들어 뭐, 네, 조합?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조합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. 저는, 저는 그 나이 때보다는 그냥 뭐 경력? 경력이나 그냥 그 역할에서 오는 역할을 그냥 잘 한다면 된다고 생각해서 네. 선수는 선수 해야 되는 게 있고 코치 감독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나이랑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특별히 다른 점이라고는 못 느끼긴 했어요. 네. 일단은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,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활동했을 때와 좀 다른 선수 구성? 이런 거에서 오는 어색함 정도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뭐 게임플레이에 있어서는 저도 그래도 프로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익숙한 것 같아요. LCK 스타일에 대해서. 그래서 뭐 적응하는 것도 이제 있긴 하죠. 일단 제가 지역이 달랐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한데 뭐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저는 이제 10년 차까지는 하고 싶거든요. 제가 지금 횟수로는 9년 차고 8주년 넘어서 이제 10주년까지 하고 싶어요.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제가 제일 잘할수 있는 환경에서 좀잘뭐 마무리가 될진 모르겠지만 뭐더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잘할수 있는 환경에서 계속 프로게이머 하고 싶어서 네,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보완해야 할 점은 뭐 어느 팀을 가든 선수로서는 그냥 계속 발전하는 거? 그냥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게 이제
그림인 것 같고,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, 뭐, 아직은 좀,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,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,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, 그 부족한 부분들 계속 채우고 있는 거? 채우려고 하는 거? 그게 좀 방법인 것 같아요. 리엔즈 선수랑은 계속 좀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고, 이게, 전 선수라면 더 나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에 좀 좋은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발전하는 것? 계속 좋아, 호흡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계속 발전된 모습 보이는 거? 그런 부분에서 좀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금 완벽하다고는 못해도, 계속 하다 보면 좋아질 것 같아요. 네. 일단 재밌고, 생각보다, 뭐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,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이 많아가지고,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재밌어요. 소감은, 저는 뭐 선수 생활하면서 그냥 계속 말하는 게 좀, 내일, 오늘, 좀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는 것? 그런 거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둬서, 계속, 그렇게, 제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, 계속 잘하고 싶습니다. 네. 이게 오더라는 게, 그 상황 상황마다 그 상황을 정의하고 판단해줘야 되는 라인이 있거든요. 그거는 챔피언 구성마다 달라지기도 하고, 근데,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, 시우 선수가, 아무래도, 이제 리엔즈 선수가 아무래도 맵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좀 더, 그러니까 많은 상황에서, 게임 중에 뭐 10장면이 있다면, 뭐 10, 그, 퍼센테이지로 시우 선수가 껴있는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집자면 뭐 시우 선수 정도인 것 같아요. 좀 T1 만나는 건 아무래도 좀 감정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.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. 근데 뭐 아무래도 적이긴 하니까 예,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T1이랑 하게 되면 꼭 상혁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오늘 좀 이겨서 좀 뿌듯하고, 좀, 그래도 좀,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어서, 좀 되게 긴장 아직 풀지 않고, 다음 경기 혹은 시즌 끝날 때까지 좀 준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, 반갑습니다. 좋아요. 네.